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사회를 맡은 입학학생처장 김수진 교수입니다. 오늘 입학식에 참여하신 신편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과 친지 여러분,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장연 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으셔야죠. 미리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국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본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어학부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세안 지역 경영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있어가지고 긴장해서 저희과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인어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금융회계학부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공관리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인 공공관리학부의 빈서정 입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대표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함께 들고 대표가 선서문을 선창하면 다 같이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함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입생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굳센 결심과 높은 이상을 품고 희망하던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진리, 평화, 창조의 창학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신입생 대표 공공관리학부 빈서정. 네, 정말 새내기의 꿈과 희망이 묻어나는 믿음직한 선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순서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신입생 선서에 대한 답례로 우리 조기석 교무처장님과 교수님 전원께서 스승의 다짐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조기석 교무처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이 스승의 다짐을 선창하시면 모두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의 다짐. 우리는 끊임없이 꿈꾸는 유연한 사고로 담대히 새로움에 도전한 아름다운 제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참된 스승으로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발하며 패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경받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사이버 한국외국대학교 교수 일동.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훌륭한 학생이 되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각오와 청출어람을 원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바람이 어우러져서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진정으로 따뜻한 학교, 존경받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총장님께서 입학 허가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입학 허가 선언.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아세안 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이상 총 1980명의 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여러분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이 지금 이 순간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의 입학생, 편입생을 포함하여 198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생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졸업식 때에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하여간 각
처에서 각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개인 발전을 위한 특정한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학부과정에 또 테솔 대학원도 여기 포함하는 거죠. 테솔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배운다고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래서 평생 배우는 길에 여러분들 들어서셨고 또 과거처럼 오프라인에 캠퍼스를 뭐 운동장을 가지고 또 그 밖에 체육관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가진 일반 대학이 아니라 캠퍼스를 가진 일반 대학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사이버상에 더 넓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또 드나드는 그런 선택을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결국 앞으로의 대학 사회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더욱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여러분들 선택은 정말 옳고 바른 선택이고 그리고 미래를 조망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외국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은요 사이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당이 여러분들 캠퍼스의 강당입니다. 이게 대강당입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줄여서 사이외대의 강당이고 이 건물 전체가 터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일부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건물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버 외대이지만 동시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캠퍼스를 소유한 그런 재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들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더구나 사이버 강의 그리고 MOOC 그 온라인 대규모 강의 등의 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쟁이 심해서 대학들 간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산술급수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정말 출중하신 교수님들께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한 1년 반 전부터 우리 사이버 외대에 부총장으로서 사실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조장현 부총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 그리고 교육 철학을 능률적으로 집행해 주시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연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입학 축하는 조장현 부총장님이 하시고 제가 뒤에서 박수나 쳐고 앉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이왕에 이렇게 제가 축사를 하는 이만큼 조장현 부총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나셔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사이버 외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나요? 앞으로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겠죠. 여러 가지 이 특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또 맞춤형 튜토링이 있고 그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그런 그 이 면대면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서로 살갑게 교육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저기 지금 좌정해 계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교수님들 수십 분의 교수님들께서 마련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또 보고 익히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날로날로 발전하고 축적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총장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공부를 먼저 했고 또 사회생활도 개중에는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더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만으로 58.6세입니다. 저는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한국 나이로는 60인데 왜 그렇게 셉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저는 57년 6월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9세가 되려면 4개월이 남아있습니다. 4개월하고도 한 10여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여러분들보다 오늘 아침에 졸업하시는 분 중에서 띠동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70세가 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참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외대를 선택하셨으니까 세계성을 갖춘 그런 인재로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리티라고 하는 글로벌리티 그런 그 세계를 호흡하는 우리 한국 외국어 대학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를 견주는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견주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여러분 앞으로 4년간 또는 6년간 연마해서 전 세계를 구가하는 그런 인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부한 만큼 선택받고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의 진로가 순탄해질 것입니다. 이런 순간순간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대단히 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한 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군 만큼 거두고 그리고 확보해서 더 앞을 내다보고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로 당사자가 오셨겠습니다만은 자녀분들을 혹시 우리 한국외고대학에 입학시킨 부모님들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가 우리 조장현 부총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 이게 빈말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빈말인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따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막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장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 학교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입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총장님의 아주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총장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 장학생 중국어학부 권경희 입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총장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예, 장학금 지급 증서, 총장 장학금 중국어 학부 권경희. 위의 학생은 본 대학교 2016학년도 총장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정치학 박사 김인철. 네, 이상으로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안내, 콘텐츠 안내, 대학생활 안내의 순으로 이어지며 각 담당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넘어가요? 네. 예,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다과는 자유롭게 드시면서 수강하셔도 됩니다. 학사 안내, 강의와 출석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해당 주차 강의 콘텐츠가 오픈이 됩니다. 진도와 출석은 매주 월요일, 월요일부터 2주간 학습된 것만 인정됩니다. 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강한 강의는 지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매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시간의 70% 이상을 수강하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해야지만 성적이 부여됩니다. 이 내용은 각 교과목 강의실 출석 진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모바일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는 171개 과목이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교과목과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은 2월 29일부터입니다. 참고로 1개 학기는 중간과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총 15주차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실 입장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험 부분입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는 4월 18일부터 4월 28일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진행이 되고 이번 학기의 경우는 6월 6일부터 6월 17일입니다. 시험은 주중 20시에서 24시, 주말에는 17시에서 24시 중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동시, 비동시, 과제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형식과 진행 방법은 각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교과목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적 평가 부분입니다. 온라인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리고 기타 과제물 그리고 출석률 등을 고려해서 담당 교수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교과목별 평가 항목은 강의 계획서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 시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되고 30명 미만의 경우는 절대 평가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학점 이수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졸업하실 때까지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입의 기준. 전공은 42학점, 교양 24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고 복수 전공을 하실 경우에는 3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전공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21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자유선택 부분은 단일 전공 시에는 74학점, 복수 전공 시에는 38학점, 부 전공 시에는 53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뭐 이 내용들은 그 공지나 안내사항 등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FAQ입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변경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교과목 취소,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석과 결시 관련입니다. 유고결석원, 유고결시원과 증빙자료를 담당 교수님 또는 튜터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출석과 결시 관련 부분은 담당 교수님 재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재 관련 및 강의 노트 관련입니다.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판된 교재와 강의 노트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FAQ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특강입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매주 공지가 되니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특강입니다. 매주 원어민 교수의 화상 특강이 진행됩니다. 특강이 진행되는 학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이며 이 내용 역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시기에 공지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학사 부분 안내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콘텐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온라인 교육자 콘텐츠 개발팀 박수현입니다. 먼저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이버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고 강의를 듣게 돼서 기대에 많이 부풀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수월하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버한국외대는 최우수 품질의 콘텐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 품질 인증을 받았고 아마 타 사이버대학과 비교해도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www.cufs.ac.kr입니다. 사이버 한국 외대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강 신청을 해보셨기 때문에 접속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홈페이지는 꼭 한 학기 동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는 매일같이 드나드셔야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해보시면 상단에 대학 안내에서부터 입학 안내, 학사 안내, 학부 소개 등의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저희 학교 관련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부분은 학교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입학한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에 공지사항이 보이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특히 공지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차원, 학부별, 교과목 관련 공지사항이 다 다르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이 글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명심하시고 자주 확인하셔야지 학교 생활하시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로그인을 해주셔야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MyCUFS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MyCUFS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알림다라는 공지사항이 있고요. 더불어 우측에 성적, 학적, 수강, 장학 졸업과 관련된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께서 수강하시는 수강 과목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각 교과목명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그것이 한 교과목의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수강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라는 문제 메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때 발생하는 컴퓨터상의 문제라던가 뭐 그런 관련된 FAQ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메뉴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CFS에서 교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해당 과목의 강의실로 이동을 합니다. 우측에는 강의록과 게시판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왼쪽 위에는 그 교과목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의 리스트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콘텐츠가 제시됩니다. 모든 교과목은 디자인이나 구성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공통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주차명이 제시되고 오른쪽에는 과목명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메뉴가 있는데요. 이 교과목의 경우에는 메뉴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해뷰 메뉴가 있는 페이지에서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하단을 보시면 총 페이지 수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 수가 나오고 양옆으로 이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각 페이지들을 이동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영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동영상 재생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콘텐츠는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동영상이나 음성 강의에서 배속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강의를 조금 빨리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교수님 강의가 빠르니까 조금 천천히 듣고 싶으실 때에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에 나온 텍스트를 좀 더 또렷하게 보고 싶으실 때에는 고화질 버튼을 클릭해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화질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영상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동영상이 조금씩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저화질 버튼을 클릭하시면 텍스트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원활하게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강의 페이지 외에도 녹음 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연습해보는 롤플레이 기능이라던가 뭐 영상으로 역할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강의의 지심을 읽고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학습한 표현을 이용한 게임이라던가 뭐 녹음해보고 비교해보는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교과목의 경우에는 과제를 콘텐츠에서 직접 제출해야 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학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의 모든 페이지를 끝까지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성격에 따라서 해당 주차 학습 기간에만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 일요일에 강의를 열었다가 과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미리 중간에 과제가 있는 주차는 확인을 하시고 강의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콘텐츠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수화를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텍스트 대본으로 제공하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리더기를 갖다 대시면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활용하신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강의실에서도 강의 노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강의를 들으려고 보니까 동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홈페이지 상단에서 대학생활 헬프데스크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오른쪽에 원격 접속 요청이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요. 그 메뉴를 클릭하실 경우에도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뭐 원격 접속 요청하시고 지원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강의를 원활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콘텐츠와 수강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 서비스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학생지원처 학생지원 담당자 김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대학 생활 안내, 순서는 오프라인 시설 안내, 오프 학습 활동 안내, 학생 문화 행사 안내, 장애 학생 지원, 장학금 안내 순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캠퍼스 도서관에는 4개의 자유열람실이 있고요. 71만 6천여 권의 장서, 일반 자료실, 전자정보 자료실이 있고요. 용인 캠퍼스 도서관, 법학 도서관, 전자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모두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생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도서관 출입과 자료 열람, 자료 제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청구 후에 이용하시면 되며 홈페이지에 있는 대학생활 학생지원센터의 도서관 페이지를 통해 이용 전에 대출, 연장, 반납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천수련원 안내입니다.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 마련된 대천 수련원은 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대생만을 위한 전용 공간 2실을 별도로 구비해 두었으니 이용을 원하는 학업계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학생활 학생지원센터에 오프라인 시설 지원에서 신청하시고 심사 배정 후에 사용료 입금을 통해 사용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할인된 이용료는 성수기 때 4만원, 비수기 때 3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10평형 2실 2개가 있으며 세미나실,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3박 4일 이용하시면 되며 입실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하시고 퇴실은 다음날 오전 11시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의실 안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프라인 수업 안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 스터디 모임과 재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강의실 배정 결과는 메일로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3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캠퍼스 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곳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인데요. 정문 좌측에 위치한 사이버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말 오프라인 특강 시에는 본 캠퍼스 맵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토요일 날 오셔서 특강 수업을 받게 되시면요. 반드시 본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말 오프 수업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학부별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정기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주로 장소는 사이버 한국외대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며 특강 시간은 학사 공지를 통해서 안내가 되게 됩니다. 만일 특강이 많아 강의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캠퍼스 내에 있는 본관, 사회과학관, 인문관 등의 다른 학습관을 통해 진행이 되오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대학생활의 오프 화상 특강에서 특강 다시 보기를 통해 최근에 진행되었던 일부 특강을 다시 보기를 통해 제공하오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터디 안내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학부별 스터디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학술 동아리를 위주로 각 학부별로 스터디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리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 점을 참고해서 나중에 학습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및 문화탐방 안내입니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방학 기간 중 학부별 문화탐방 등을 통해 대외교류 및 다양한 현장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대외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에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다녀왔던 싱가포르, 대만 문조외대, 일본 홋카이도 등 나왔던 사진 자료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부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학부별로 진행되는 문화 탐방을 통해 방학 기간의 문화 유적지, 기업체, 해외 대학 등 세계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어 학부에 다녀온 불가리아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와 스페인 관련 해외 문화 탐방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문화 행사 안내입니다. 작년 5월에 포천 국립 광릉수목원에서 진행되었던 봄나들이 행사인데요. 총학생회에서 산행 등 다양한 춘계 행사를 준비해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30일 토요일에 행사 준비가 진행될 예정인데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가을 축제 안내인데요. 작년 11월 14일에 진행되었던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오케스트라 공연, 그다음에 학부별로 장기 자랑, 그리고 특별한 만남 등이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와 본교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를 통해서 대학생활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지원 안내입니다. 홈페이지 캠퍼스 라이프 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콘텐츠 구성, 홈페이지 구성, 장학금, 주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내, 장애인 이해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및 규정을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원 문의 게시판을 통해 의견 수렴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내용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안내입니다. 개교 이후에 꾸준히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는 금액이 지금 글자가 깨져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요. 장학금 종류에는 입학 장학금, 성적 장학금, 희망, 면학, 장애인 장학금, 시니어 장학금, 직장인 장학금, 다문화 장학금, 글로벌 리더, 연속 등록 장학금 외에 기타 장학금들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는 안내문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성적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부에서 선발해서 진행하므로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대 총학생회 학생회장으로 학생회장을 맡은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9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맡은 박예린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라서 제가 좀 당황한 것 같네요. 우선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에 이렇게 입학해 주신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회장이 생각보다 어려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 총학생회는 학교 관련 행사와 그리고 건의사항, 학생 여러분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그런 학교의 전반적인 역할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죄송해요. 저희 총학생회는 여러분과 학교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우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더욱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총학생회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 다음 일정인 학부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하신 모든 여러분들 2016년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학부별로 준비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행사장에 들어오실 때 식순지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뒷면에 보시면 각 입학하신 학부의 OT 장소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본 건물에서 다 이동을 하시게 되고 영어학부는 본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된 장소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